요거 괜찮나요? 랄프 씨가 뽑은 건데. 완벽한 하이제킹 미지 사건? 다 괜찮아요. 괜찮은 거 넣었어. 랄프 씨의 감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11월 24일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시애틀행 보잉 727-100 비행기가 포틀랜드 국제공항에서 이륙을 합니다. 포틀랜드에서 시애틀까지 가는 단거리 비행 노선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후에 이상한 차림의 남자가 스튜디어스에게 쪽지를 건넵니다. I have a bomb in my briefcase. I want you to sit beside me. 이 말을 직역하자면, 아가씨, 내 가방 안에 폭탄이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말고 반응하지 마세요. 아가씨는 내 옆에 앉아 있으세요. 라는 쪽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한 공항이 있습니다. 이 쪽지를 건넨 자의 이름은 쿠퍼. 그가 폭탄을 지니고 탑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규모 비행기 여행이 막 태동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연도는 1971년도. 항공보안에 대한 인식이 잡혀있지 않던 시기였죠. 금속 탐지기 및 수색견이나 비행기 탑승에 대해서 수색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쿠퍼는 미국 화폐 20만 달러와 낙하산 4개를 공항에 준비해 둘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돈을 요구하는 건 그렇다 치고 왜 낙하산을 요구했을까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닌 4개를 요구한다. 만일 하나만 요구했더라면 조작된 낙하산을 받아서 죽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네 개를 요구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인질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낙하산을 조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쿠퍼는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본인의 요구사항이 공항에 준비되기 전까지 비행기를 착륙하지도 못하게 했죠. 그렇게 보잉 727-100 비행기는 쿠퍼가 지휘를 하게 됩니다. 당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 되었고 항공기 납치범인 쿠퍼는 본인의 요구사항이었던 20만 달러,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면 100만 달러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했던 낙하산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시애틀에 착륙시키는 걸로 합니다. 스튜어디어스 한 명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행기는 착륙을 하게 되고 형사에게 현금 가방과 낙하산을 전달받고, 전달받은 쿠퍼는 모든 승객들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합니다. 승무원 4명은 항공기 납치범과 함께 기내에 남아있게 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은 그때서야 비행기 납치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유는 패닉 상태를 피하고자 승무원들이 승객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리고 나서야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승객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개의 낙하산과 돈 가방을 본 항공기를 리노로 향하라고 지시합니다. 쿠퍼는 비행기가 이륙하자 고도는 3km 이상을 넘지 않게 하고 제트기치고는 느린 속도인 시속 400km로 비행하라고 지시합니다. 조종사들조차도 항공기가 그렇게 느리고 또 낮게 비행할 수 있을지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였지만 어쨌건 쿠퍼는 가능하니까 내 지시대로 이행하세요. 그렇게 다크 디바이드라는 곳을 지나고 있을 즈음 스튜어디스였던 티나 머클론은 당시 맨 뒷줄 좌석에서 쿠퍼와 단둘이 함께 앉아 있었죠. 쿠퍼는 갑자기 티나를 조종실로 보냈습니다. 티나, 조종실로 가주세요. 그리고 나오지 마세요. 8시 12분쯤이었습니다. 비행기 후미 계단이 내려가 객실에 압력이 변했다는 경고음이 조종실에 들려왔죠. 경고음이 들려온 즉시 기장은 항공 관제사에게 그가 비행기를 탈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쿠퍼가 탈출하는 모습은 캄캄한 어둠 속에 제트기 엔진 소리가 귓전을 맴돌며 한 계단 한 계단 후미 계단으로 걸어 내려가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실제 항공기 사진 후면 모습입니다. 경찰은 수백 명의 군인들과 함께 우드랜드 근처 숲과 동부 아리엘 지역까지 모두 전 지역에 관련한 수색을 펼쳤습니다. 쿠퍼가 비행기를 탈출해 착륙한 장소라든지 그가 생존했다는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었고 쿠퍼가 내리는 타이밍에 대해 연구를 했음에도 그가 떨어질 만한 곳에 수색이 계속 진행이 되었음에도 말이죠. 과연 쿠퍼는 어디로 갔을까요? 수색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FBI는 쿠퍼가 비행기를 탈출한 시점에서 비행기가 정확히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 FBI는 여러 명의 용의자를 조사했습니다. 그에 관련된 인물이 천여 명이나 된다고 하죠. 탑승객 42명, 생존자 전원 생존이라는 전대미문의 항공 납치 사건은 놀랍게도 아직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쿠퍼란 이름은 초기 경찰이 동명이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몇몇 기자들이 오기된 이름으로 기사를 냈었지만 쿠퍼라는 이름에 대한 정정 보도를 하지 않아 지금의 쿠퍼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납치된 비행기의 항로입니다. 시애틀에서 리노까지 가는 이 비행기 이곳에 티나 바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붉은 점은 나중에 묻힌 돈다발이 발굴된 장소였습니다. 포틀랜드라는 도시가 있는 곳인데 이 근처에서 쿠퍼는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20만 달러가 들어있던 돈다발이 들어있던 가방이 발견된 장소. 1972년 FBI가 공개한 댄 쿠퍼의 몽타주입니다. 사건 당시에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댄 쿠퍼. 각종 영화 매체에서 이를 모티브로 삼아 DB 쿠퍼라는 이름으로 오마주되곤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미국 드라마인 브레이킹 배드의 DB 쿠퍼. Nice of you to come down. Please. Oh, look at you. Should I call the FBI and tell them I found DB Cooper? 그리고 영화 로키에도 DB 쿠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디즈니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개빡세기 때문에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수많은 오마주 중에 프리즌 브레이크의 DB 쿠퍼가 있죠. Because you still think I'm DB Cooper. I don't think. I know. 서구권에선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쿠퍼는 어디 갔을까요? 코트야. 아니 근데 돈을 어떻게 날고 있는 비행기로 전달했음? 그게 제일 미스터리임. 지금 전자녀로 쓴 저 타짱이라는 새끼는 대가리가 멍청한 새끼입니다. 승객들을 내리게 하고 경찰들을 통해서 승무원에게 지시를 했고 승무원이 잠깐 공항에 들려서 경찰과 그런 거래를 하고 승무원에게 돈다발을 전달받은 사실을 제가 아까 미스터리에서 친절하게 알려드렸는데 저런 병신 새끼는 아직까지도 공중에서 돈다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대가리 새끼. 전에 한번 다뤘던 건데 자료가 좀 더 잘 정리되어 있어서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거 어디서 봤던 것 같아. 저번에 다뤘는데 그때 자료랑 완전 달라요. 야무지네요. 확실히 같은 사건이라도 자료가 잘 정리돼 있으면 내가 아주 각색하기도 좋고 아주 재밌어요. 예. 자, 다음 하나 볼까요? 아 이거 존나 유명해. 이건 근데 내가 그때도 굉장히 세세하게 다뤘었고 여러분들도 몰입이 야무지게 했었지. 이게 뭐냐면 아빠가 애기 데리고 그 애기들 데리고 두 명이었어. 딸 하나 아들 하나 뭐 이렇게 썼는데 좀 더 어린 애를 이제 들쳐매고 그 뒤에 애가 따라오는 그런 적이었는데 이따가 아빠 금방 나올게 잠깐만 하고 나서 등 돌리고 다시 돌아봤는데 애가 20초 만에 사라졌어. 증발 아예 없어졌어. 조그만 마을에서 애가 증발했어. 애가 근데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추측을 하기를 이거는 부모가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3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 신야라는 친구 발견이 안 됐어. 그래서 뭐 신야가 나중에 자랐을 때 이런 모습일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네티즌들에 의해서 뭐 이렇게 이게 신야가 아닐까 하고 이렇게 사진이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그냥 추정일 뿐이지. 그리고 DNA 비교 검사를 했는데 혈육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어. 이름이 신야에서 신야. 저거 그 뭐 신야 사건에 갖고 노래하는 코트 붙여갖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 이미 했던 거기 때문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아우, 랄프가 자료 정리 이번에 잘했네. 칭찬해. 근데 이건 뭐야? 예? 뭐하냐? 남자의 팔을 이식받은 여자는 아무런 자료가 안 떠. 그리고 디엔드만 뜨는데. 칭찬하기 무섭게 그는 자료가 사라졌나 본데요? 댓글 보시면 자료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죠. 당신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와, 이거 이 이식받은 여자가 여기 글 지었나 본데, 해킹해가지고. 개소리 하지 마세요.